오늘은 지난 5주간 진행되었던 목요사역자 집중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포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포럼 내용을 좀 미리 받아봤는데 포럼 내용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참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저희가 딱 6분만 선정을 해서 대표 포럼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장세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럼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서 오늘 포럼 주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한 번 더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갔나. 또 두 번째, 한 번 더 사역 속에서 다녀왔던 현장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현장에서 받았던 응답과 또 느낀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사역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 네 가지 방향에 맞춰서 포럼을 한 분씩 차례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좀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현장에서 받은 응답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들을 다 나누고 싶은 심정은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아무래도 또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분당 포럼 시간은 1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 얘기를 다녀왔던 모든 현장을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던 이 현장 얘기는 꼭 전하고 싶다라는 부분들만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분이 지나면 이게 의자가 뒤로 넘어지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포럼을 누워서 들으셔야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께서도 아무래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좀 집중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첫 번째 포럼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 1교구의 염창교구의 김영중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포럼자분들 중에서 유일한 또 청일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에 계신 사모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나올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그냥 있는 대로 떨지 말고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많이 떨고 계시는 것 같은데. 떱니다. 네.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갔다 오신 현장을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얘기해준다는 심정으로 편안하게 포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영중 안수 집사님의 포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염창교구 김영중 안수 집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그 우리 한 번 더 운동을 갖다 하는데 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담당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9월 16일 날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 시 우리 담임 목사님 특강이 있었습니다. 현장 살리는 디자인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중에서 방향성 우리가 현장 사역자가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아주 뇌리에 박혔습니다. 경청의 사역자가 되라. 두 번째는 이미지 메이커가 되라.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나가면서 그 후에 나가면서 이걸 갖다 많이 적용하고 그 말씀 잡은 거는 이겁니다. 빌립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1장 12절 18절 말씀 주셨는데 18절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거칠어로 하거나 참으로 하거나 뭐 질투해서 하건 뭐 하건 전도되는 건 전도해지는 건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모 말씀에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잡고 제가 부족하고 샘내서 어리석어서 해도 전달되는 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할까요? 네. 예. 계속 이어서 현장 얘기해 말씀은 되겠습니다. 총 네 분인데요. 다 시간상 할 수는 없고요. 먼저 불신자로 보면은 우리 김정옥 성도라고 제가 이제 회사의 직장 동료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아드님이 세 분 있었는데
두 아들이, 첫째 둘째 아들이 사고로 다 죽었어요. 오래전에 한 2, 3년 전에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들하고 교회를 나갔던 분이었습니다. 부인하고. 근데 이분이 아들이 둘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직장에 2년 전에 입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부인은 잠을 못 자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되는데요, 지금은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잠을 갔다가 아예 못 자고 그 잠깐씩 주무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저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중에 이분이 가장 진짜 시급한 분이구나 생각하고 사실은 2년 전부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세가족 초청잔치 매년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오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이분이 자료하면 보이는데 근데 이분이 그날 하여튼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갑자기 그날 아침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은 못하고 올해 또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현재 직장에서 수시로 말씀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올 6월 달에 나오기로 해서 드디어 나와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이제 수시로 말씀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윈돌 성도님입니다. 이 자리에도 와 계시는데 재작년, 해수는 3년 전이죠. 우리 염창 교구에 그 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최우선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6월 달 생활적 초전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까지 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난 분입니다. 염창역에서 항상 캠프를 열어놓고 텐트를 열어놓고 이렇게 이제 노방 전도를 갔다가 맨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다녔는데 그때 만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도한 건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여성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인계가 돼서 제가 약 1년 동안 다락방을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단계가 올라가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1년간 그냥 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전화로 유선으로 통화하고 가끔 만나서 식사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사실 메시지를 못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6월달 세가족 초청 잔치 때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이 직장은 염창이지만 댁은 부천인데 무작정 찾아가서 점심을 먹고 제 마음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동안 1년간 그 다락방 하면서 메시지만 전했지 사실 제 마음을 많이 못 연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그 점심이지만은 또 이분이 또 약주를 하신대요. 그래서 약주도 한잔 하면서 저의 과거 상처라든지 저의 현재 문제라든지 다 오픈하니까 이분이 그때 문을 확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 등록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4주 훈련은 다 끝내지 못했는데 4주 훈련 중에 계시고 또 목요일날마다 이제 오늘인데 목요일마다 이제 저희 제가 진행하는 지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셔서 같이 참석하시고 또 주일날 제가 링크 보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 거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장단기는 사실 부끄러운데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오동석 전도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 두 분을 갖다가 코로나 오기 전에 구역 예배를 갖다 인도했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약 2년 됐잖아요. 그냥 스물스물 멀어진 거죠. 구역 예배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빨리 오래는 퇴근하고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 두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인테리어 다 염창 그 지역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링크도 보내드리고 또 염창 남자 단톡방에도 불러가지고 현재 소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점과 응답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거 같아요. 제가 항상 한 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은 아닌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전도 대상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경청과 그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 돌아보니까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집중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하고 있었구나. 거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말이 좀 바뀌었는데요. 목사님이 주신 경청과 이미지 관리는
꼭 전도 대상자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지금 문 밖에 나가서 만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지 관리 대상자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미래의 전도 대상자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결단과 다짐을 말씀드린다면은 부끄럽지만 저는 아까도 이 서론 얘기했지만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또 특강 듣기 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번도 운동이 늘상 교회에서 하는 행사겠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나태해진 사역자 중지자들 좀 일깨우기 위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고도의 훈련의 일환이 아닌가 그 정도의 생각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말씀 듣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전도사님의 권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지만 이렇게 하게 됐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더 운동이라는 게 꼭 한 달간 지정된 운동이 아니고 늘상 항상 해야겠구나. 저는 요번에 이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만난 분들이 이제야 올해 와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포기하지 않고 어제 그 이 수협에도 말씀하셨는데 기다림과 도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림과 도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계속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기 끝으로 이제 제가 다짐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드릴 말씀이 우리 여기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어덜트 렘넌트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말씀처럼 복음으로 천천히 익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복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37과 5천 종족과 멀리 날 것도 없이요. 제 후손, 저도 손주가 넷인데 후손과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뭔가 생각하면은요. 예원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 예원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 공동체에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몸을 바쳐서 우리가 어덜트 레몬트가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걸 이루할 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사역자 조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정 안수집사님 포럼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사역은 단기간의 미션이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될 사역이다. 우리는 평생 전도자로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저는 특히 이제 또 집사님 말씀 중에서 메신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메시지다. 이미지 메이커를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님들께서도 또 새 옷을 사야 될 당위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훈련 마치시고요. 카드로 새 옷 긁으시고 혹시나 또 옷 샀어 물어보시면 메신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메시지다 라고 외치시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남부지역이죠. 강서 3지역이죠. 강서로 교구의 정현주 권사님. 네, 포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현주 권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할 때 어떤 말씀을 잡았냐면 목요 사역자 조장 모임에서 한 번 더를 위한 사역자의 중심이라는 말씀 중에 현장에 루디아 같은 제자가 있고 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처럼 흑암 꺾을 대상자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방향으로 잡고 팀의 응답을 누려라 이 말씀으로 이제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응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지역장으로서 저희 지역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줌으로 이제 저희 구역장 집사님과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 포럼과 기도 전도 포럼을 이렇게 현장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은혜로 계속 받고 있었는데 이 한 번 더라는 메시지가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과 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둘이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네 분이 지금 하고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문을 열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지역에는 여자분들에 대한 시스템은 어느 정도 조금 돼 있어서 지교회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이 줌으로 이렇게 지교회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홉 분이 한 곳에 다 모여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한 서너 군데 지부에서 모여서 동시에 이제 줌으로 지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거나 새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조장님들이 같이 해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려서 어느 정도 이제 새신자나 그런 분들이 예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었는데 남자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 같은 경우나 남자 성도님들은 뭐 인터넷 코로나가 되면서 예배가 거의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방문하면서 이 시스템 남자 시스템 세울 한 분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저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이제 저희 지역에는 이렇게 연세 드신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 그 권사님들에게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셨어요. 근데 저랑 이렇게 팀이 되었던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그 남자 성도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그래서 그분과 만나게 돼서 자연적으로 다락방 문이 열리고 또 그분이 요양보호사가 계셔서 또 요양보호사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리고 또 그 남자분에게 이렇게 요 남자분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를 하셔서 또 그 남자분을 같이 오게 하셔서 이렇게 같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남자 지역 다락방이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그 집사님이 이 남자분에게 조장의 사명과 또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요 지역 다락방 남자 지역 다락방이 조금 확산되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역에 더 생겨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저희가 다시 또 기도 제목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남자 이제 새신자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시험에 드셔서 예배도 안 드리시고 저희가 오는 걸 완강히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그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교 예배 때마다 이렇게 현장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같이 포럼하고 강단 말씀을 포럼하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처음에 갔을 때는 이분은 이제 세 번을 방문했는데 사실 이분 딱 이렇게 흑암 꺾을 대상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분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호랑 우리가 집중적으로 꺾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같이 포럼을 하고 이제 세 번을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아예 저희가 오지도 못하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가서 현장에 대한 보고를 우리 지교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드렸고 또 이제 흑암 꺾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방문했을 때는 왜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희감이 꺾이는 모습을 저희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우리 그 현장에 대한 걸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에 이렇게 됐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또 요청했더니 그 다음에 또 방문했더니 이번에는 여자분이 그 부인 집 성도님이 굉장히 저희를 반겨주셔서 축복 기도까지 하고 저희가 오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한 번 더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어떻게 또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또 흑암이 꺾여 있을지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좀 방문해서 어떻게 됐는지 또 이렇게 현장에 갔다 와서 이 현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 지교 예배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현장 포럼하면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흑암이 꺾이는 현장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고게 되었고요. 세 번째 이제 한 권사님이 저랑 또 팀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굉장히 전도하고 싶은 생각 이렇게 마음은 있으신데 전도가 잘 안 되어서 조금 마음에 이렇게 좀 눌림이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현장 그 메시지 때 제자는 정확한 복음을 주고 사명을 주고 직무를 지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이제 줌으로 지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한 서너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이제 한 군데에서는 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이분이 새신자가 집을 못 찾아서 예배를 못 오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께 권사님 그렇게 새신자분들은 저렇게 자꾸 집 이렇게 돌아가면 오시기 힘들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렇게 집을 오픈하는 집이 참 필요한데 권사님께서 집을 오픈하셔서 그 새신자가 올 수 있도록 집을 오픈하시고
많이 기도 뭐 이것저것 많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네 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섯 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두 명만 더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어떻겠냐? 그게 권사님만의 나만의 전도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권면을 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제 아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세신자분을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신자분이 입으로 집을 못 찾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다고 이제 세신자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우리 집에서 항상 하니까 항상 우리 집으로 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세신자분이 아 그러면은 거기는 내가 그 집을 아니까 이제 가겠다.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참 너무 그래서 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세신자분도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도 되게 제 근데 그 권사님 그 눈빛이 구역장이 세신자 보는 눈빛을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와 이러는데 그 애달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참 감사했고 이 권사님도 너무 저 기뻐하시고 이 세신자분도 기뻐하시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체험하면서 제가 이번에 현장에서의 느낀 점은 아 제가 이 한 번 더 캠프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제자라는 생각이 내가 제가 너무 편협하게 갖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항상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고 다 제자다 이제 그 말씀을 항상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자를 현장에서만 찾으려고 했는데 와 있는 제자 보는 눈이 내가 없었고 와 있는 응답을 제가 해석을 잘 못해서 그걸 응답으로 볼 수 없는 와 있는 응답도 제가 놓쳤구나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번에 이제 캠프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미션을 상대방에게 주두고 주는 게 부담을 준다고 저는 여지까지 좀 생각해서 그거로 과감하게 잘 못했는데 이 미션을 준다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모두를 살리는 거구나 이런 걸 제가 이번에 체험을 했고 또 그리고 전도 운동은 지역이 한 팀이 되어서 같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번에 이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서 참으로 저 나름 저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했던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역장으로서의 다짐은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늘 지역장이니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와 있는 응답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또 말씀 포럼과 기도 포럼으로 서로 이렇게 우리 지역 식구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역분들에게 잘 전달하는 사양이 나에게 있구나 잘 전달해서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지역이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번 캠프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현주 권사님의 포럼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션은 살리는 것이다. 너무나 참 울림이 남는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사역이나 이런 숙제들이 좀 주어지면 그게 또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 주셨던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와 짐은 가볍다. 현장에 이미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남자 다락방 시스템도 또 흑암이 꺾이는 그 모든 열매들도 이미 준비해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서 현장에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미션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고 또 우리 현장에 와 있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제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너무나 귀한 현장 포럼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이어서 저희가 남부 지역이죠. 신정 신월교구의 이미화 권사님이십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 신월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미화 권사입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며칠 동안 하나님 왜 저를 여기 세우셨는지.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번에 한 번 더 그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얼굴 보고 한 번 더 목소리를 들어라 그 말씀이 저한테 막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전 같으면 이런 이제 미션이 떨어지면 또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게 하셔서 와 막 괜히 별것도 아닌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자나 뭐 톡으로 이렇게 소통만 했으니까 이제
얼굴 좀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만난 우리 이금희 집사님은 PK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시간 내서 그 지역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PK 자녀라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가 정말 저는 이제 돌아오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섯 명의 자매가 있는데 두 명은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가 주말에 내려가셔서 또 이제 주일에 오시고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딸들하고 살고 있는데 그 현장 산업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근데 국가의 예산을 집행해서 그 예산을 이제 예산이 나오면 그걸 집행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팀장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구원의 길 선포하고 사는 이야기 그동안 근황을 들어야지 했는데 지역자님이 그 산업에서 전도자로 그 사명과 중요한 그런 것들을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왜 하나님이 2인 1조로 이렇게 한 번 더 현장에 가게 하셨는지 너무 제가 응답을 받고 왔어요. 아 그래서 2인 1조를 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PK 자녀라서.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이 이제 예배는 제일 잘 드리고 있는데 훈련과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지금 이제 지역장님하고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저도 구역장 맡으면서 이 집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동안 문자로만 소통하다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역시나 예배나 이런 훈련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점검을 해보니까. 근데 이 집사님 우리 가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제 저녁 무렵에 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이제 예배 꼭 드리시라고 현장 예배 오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셔서 예배 드리시라고 권면하고 다시 이제 다락방 지금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정숙 집사님하고 연영의 권사님이신데 두 분이 이제 모녀지간이에요. 근데 우리 이정숙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 이제 문자로는 이제 소통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근황을. 그런데 여름 내내 만나지 못하다가 이번 한 번 더 때문에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권사님도 집사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제 근황도 듣고 사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집사님이 이제 그 본당 강당을 청소하시면서 또 목사님 대기실 청소하시면서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막 흙안 꺾으면서 자기는 진짜 이런 귀한 산업의 현장 주신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집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제한적으로 교회를 가는데 집사님은 언제든지 가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30년 동안 두 자녀를 혼자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복음을 어머니가 이제 저기 교회를 다니셨지만 복음을 접하지 못하셨어요. 전해듣지 못하셨는데 혼자 사시니까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너무 힘들게 사셨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술을 의지하시면서 사셨던 거예요. 두 자녀 키우면서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교회 다니면 술을 끊게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끊어지지 막 그러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이 집사님이 이제 밀접촉자가 돼서 자가격리 2주를 하셨는데 밀접촉자니까 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아주 감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끊으셨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녁을 먹고 술병을 봐도 굉장히 먹고 싶고 유혹이 많았는데 먹고 싶지 않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집사님 마지막에 왜 한 잔만 더 하자고 저랑 그랬더니 아우 안 하신다고 너무 아쉬우니까 마지막을 마무리하자고 그랬더니 절대로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뒤에 좀 어제 권사님하고 계속 제가 이렇게 이제 소통하면서
불면증이 있으니까 술을 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시간 맞춰서 이제 다락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분이 그 저기 오범미 사모님의 조리원 동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게 돼서 다락방도 하고 영접도 했었는데 소방관이에요. 직업 특성상 절대로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고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문자로 톡으로 이제 엄마 사진을 제가 못 찍었어요. 아이인데 그 톡으로 했더니 추석 전주에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언제 시간 막 조율하다가 그래서 9시에 전화가 와서 정말 제가 세수도 안 하고 눈곱만 띄고 나갔어요. 저희 집 바로 앞이라서. 그래서 너무 이제 만나서 사는 이야기를 1시간 한 40분 거의 50분을 듣고 있었는데 성당의 배경이 있어요. 친정에. 그래서 성당에 나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마음 편하고 거기 가면 진짜 이렇게 다 내려놓고 싶다. 근데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온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냐. 막 이제 메시지 전하고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왔어요. 근데 친정 엄마가 얼마 전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굉장한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 와서 지금 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혼자 이제 소방관이라서 휴직을 끝내고 이제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엄마 혼자 심심하니까 영찬이 혼자 키우니까 제가 이제 가끔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혼자 심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 친정 엄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음 만날 것을 약속하고 계속 이제 흑안 꽂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저희 네 번째가 그 저희 세 가족이거든요. 세 가족인데 작년 12월부터 제가 다락방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족이 자녀 문제 때문에 제 3자한테 뭐 아이가 속 썩인다 어쩐다 막 듣고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니 한번 우연히 만났어요. 그렇게 친한 엄마가 아니었는데 우연히 만나서 한번 커피 마시러 와 이랬더니 왔더라고요. 근데 영접하고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4월에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지역장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만난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훈련도 잘 듣고 있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는지 그 응답받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뭉클해지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전도는 막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사역 이렇게 한 번 더 만나니까 지역장님이 또 이제 포럼 해주시고 또 말씀 전해주신가 그것 때문에 또 같이 은혜 받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저기 집사가 간호사인데 지금 굉장히 이제 저녁에 이제 나이트 근무를 하는 간호사인데 제가 연락을 안 해도 이 다락방을 굉장히 사모해서 미리 세 가족이 먼저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래서 아 하나님 정말 뭔가요. 이 제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제자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잡았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8절이었어요. 이 모든 일에 증인되는 역할을 또 현장 변화에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정말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한 번 더가 제 마음에 왜 닿게 하셨는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제 생각으로 싫어하면 어쩌지 갔는데 부담스러우면 어쩌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이분들의 사는 이야기 이분들이 영적 상태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는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예배 속에서 저는 이거 말씀 붙잡았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사님 이러면서 영적인 모니터링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명호 선생님 포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 가족 한 명이 와서 앉아있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일생, 가정, 가문이 와서 앉아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권사님의 포럼을 제가 들으면서 아,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의 가정, 또 지역, 교회를 살리는 그 영원한 축복이 이 한 번 더 사역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강남 강북 지역이죠. 강남 분당교구의 우리 최숙희 권사님.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네, 그럼 포럼 바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강북 분당교구 최숙희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사님이 이 포럼에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유 주여 정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를 나가게 하시냐 하면서 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고요. 잡은 말씀은 8월 22일 날 복음의 힘이라는 강단 메시지 중에 이대지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한 번 더 만나라, 한 번 더 만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 말씀을 잡았고 또 마지막 30날 최종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잠언 27장 23절 말씀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그랬는데 부지런히 살피지 못해가지고 제가 회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미션이 또 강단에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요일 날 사역자 조장 포럼에 제 입에서 한 번 더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놓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어머 내가 한 번 더를 놓쳤네. 아 포럼을 하려고 했는데 놓쳤네. 아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이제 방향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의 그 미션에 대한 가슴을 필요에 대한 가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 상반기에 성남 구역 40일 집중 기도회를 성남 구역에 저희 구역에서 40일 집중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전도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이제 영광 돌리게 되니 너무 이제 은혜가 됐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요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 보좌의 그 비밀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40일 동안 지속 주일을 빼고 40일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연약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개인과 지역의 영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지역장방을 통해서 40일 집중 3원을 집중을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사역자 조장방을 31명이 모이는 사역자 조장방에서 이제 기도 수첩 3원을 통해서 40일 집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어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중에 이제 한 번 더의 미션이 떨어지면서 우리 정말 전도사님이 그 연약한 영혼들 지금도 방치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가슴 절절히 끓는 그 중심을 보게 되고 하면서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권사님 이분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큰 아들 됐다가 작은 아들 됐다가 이제 좀 갈등을 하다가도 일단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분은 저희 교회에 한 15년 정도 적을 두고 계시는 박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한 80세 되셨죠.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버스가 다니니까 이제 교회 차를 타고 교회를 오시고 또 큰 아드님이 우리 교회 중직자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아드님도 만나고 손자 손녀도 만나고 이렇게 교회를 오셨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시면서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또 믿음이 없으세요. 영적 비밀을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된 지가 거의 1년 8개월 거의 이제 2년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도 이제 예배를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는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작은 아드님이 영적 문제에 심각하게 사로잡혀서 도박 중독으로 또 게임 중독으로 대면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영적 문제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니 이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영적 비밀을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믿음이 없고 또 힘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시고 그거를 혼자서 감내하느라고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말 사역자 조장 포럼 끝내고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화를 막 드렸더니 그분은 일을 다니고 계셨는데 아우 전화를 해도 못 만날걸요 그랬는데 막상 전화하니까 계시는 거예요.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집에서 쉬신데 이제 3월달부터 쉬셨는데 저는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사역자 김인옥 권사님께서 늘 이렇게 케어하고 계셨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따가 오후 2시에 가서 뵙겠다고 했을 때 이제 하면서 좀 이제 머뭇거리시다가 우리 김인옥 권사님하고 같이 갈게요 그랬더니 이제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차 타고 그 가을 장맛비가 장대까지 쏟아지는 그 시간표에 이제 가게 됐고 만나게 됐고 그동안의 모든 일을 이제 소장이 말씀하시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가슴을 다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전도사님 인도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되기를 원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말씀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주차, 3주차, 4주차 네 번째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혼자서 그 코로나 그 시기를 버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표에 정말 또 만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회복이 되시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시고 하시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김인옥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지교회에서 예배들을 권면하기는 했으나 이제 아직 지교회까지는 못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김인옥 권사님이 이제 앞으로 다락방 하면서 이제 개혁하시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2인 1조가 아니라 3인 1조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또 예배를 드리고 위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례신도시에 계시는 저 박미연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인데 우리 교회의 명예 권사님 따님이신데 2년 전에 이제 위례신도시로 이사를 오셨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연락처를 못 받았고 뭐 이제 그 교회 가까이 살다가 멀리 이사 오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정말 믿음 회복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락을 못 했고 우리 전도사님이 오시면서 이제 연락처를 두셔가지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연락을 못 했습니다. 안 하고 있었죠. 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또 시간표가 되면 전도사님이 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하자. 그러고서 전화를 했더니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중이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는데 제가 저를 소개하고 그렇다. 제가 진작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고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직장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주중에는 없으신 것 같아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간이 좀 되시면 한번 뵈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코로나 끝나면 다음에 교회에서 뵙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시라고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다음 그 이튿날에 이제 박정래 집사님 예배 끝나고 이제 그냥 자료라도
꽂아주고 오자는 마음에서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죠. 주소가 있으니까 찾아갔는데 아, 그 보통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뭐 번호를 이제 누르시는데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벌써 예원께인데요 문만 열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또 열려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9층 902호인가 올라갔는데 전도사님이 늦다시 배를 딱 누르니까 또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계시네. 우리가 당황해서 당황했는데 본인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했죠. 아유 집사님 저기 전데요. 저희가 아무도 안 계시는 줄 알고 자라만 전달을 하려고 지금 찾아왔는데 아 집에 계시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얼굴 좀 한번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유 지금은 저 혼자가 아니라 만날 수 없다고 엄청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 미안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료만 두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아우 자료만 꽂아주고 왔습니다. 고생 죄송합니다.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좀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 마무리요? 네네 포럼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네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절대주권적에서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셨고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힘주게 되고 세워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나만 살겠다고 이제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사님 통해서 현장을 또 가게 하시고 또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 게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러 가면 오면 이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영혼을 만난다는 그 자체만은 너무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사람들은 두세 명 정도 있지만 제가 써낸 건 이제 세 명인데 이제 일단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너무 신난다. 우리 전도사님이 차를 운전하시면서 사역할 만 난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결단은 잠언 20장 23절 말씀대로 평소에 부지런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주는 자 되기를 소원하고 또 이사야 6장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너무 힘이 나고 막 은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또 정해진 끝내 마쳐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포럼 듣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경기일 지역의 이제 일산 파주교구죠 윤명 권사님의 포럼을 들어볼 텐데요. 이제 저희가 마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로 11시 15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제 사역지 얘기해서 전 가셨던 모든 현장 말고 한 두 개의 사역지 정도만 현장 얘기만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일대교구 일산 파주교구 윤미영 권사입니다. 8월 22일 강단의 말씀, 복음의 힘이라는 강단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 주실 때 한 번 더의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도 지역에서 연약한 자, 낙심자, 장단기 결석자를 찾아가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가는 사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그 사역자 조장 말씀 때 이렇게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인생 편집하라, 말씀으로 인생 편집하라는 138을 말씀을 주시고 또 현장 편집으로 경청의 사역자가 되라, 잘 들어주고 또 복음 체질이 되어서 수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빈 곳 현장에 채우라는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갔습니다. 저의 이면 개혁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붙잡고 후반기 사역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또 현장을 전도로 디자인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주 지역의 특성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왕복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가야 하는 그런 거리에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 한 번 더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강단 말씀을 포럼해 주고 또 기도해 줄 때 이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리고 또 감동받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고요. 지역에 사역자들이 많지 않아서 또 다들 산업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전도사님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처럼 2인 1조 한 팀이 되어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가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현장 사례는 9주간의 강단의 말씀이 후회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또 사역자 조장 말씀은 사역자의 중심과 마음이란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가서 강성숙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20년째 한 곳 직장 선진 C&D라는 주방에서 20년간 일하고 계시고요. 혼자서 6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못 가시지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하셨고요. 또 교회 셔틀을 타고 가던 때를 기억하면서 현장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금은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밤 늦게까지 8시까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퇴근을 하신다고 하셔서 함께 직장 구역으로 인도했고요. 나중에 같이 함께 만나서 말씀 포럼하자고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례 두 번째는 주일의 강단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씀 그리고 은혜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이란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갔는데요. 그 주간 사역자 조장 말씀이 관계 회복하라, 눈빛으로 전도하라,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줘라 이런 말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사업장은 유소장 은사님 일하는 사업장인데 다민족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계란 공장에 일이 바빠서 밤늦게까지 이제 야근을 하고 이게 여기서 만난 사람 계란 공장에 베트남 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21세 청년인데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장님이 외부인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서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이 유소장 원사가 산업 현장에 있다 보니까 거의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지속이 안 되었었는데 이분이 현장에서 만나서 또 힘을 얻고 나니까 다민족과 237 현장이 마음에 담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힘을 얻으니까 주변과 현장이 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요. 또 예배를 지속하면서 또 말씀 포럼하면서 한글을 도구로 다민족과 237을 살려야 한다고 함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현장의 사례로는요. 그 주간의 강단의 말씀이 택정함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찐 복음을 누리며 한 번 더의 사역에 영적 관심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었는데요. 영적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간 사역자 조장 말씀이 현장 살리는 디자인 담임 목사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잡고 갔을 때에 이 라셀린 엄마 필리핀 사람이거든요. 이 엄마는 한국인 남자랑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고요. 예빈이 5학년, 유빈이 7세. 그래서 한국에 계신 고모님이 저희 파주 집 바로 근처에서 5분 거리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7살 유빈이를 한글을 가르쳐주러 제가 그 집에 갔다가 그 엄마도 만나서 엄마에게 안 되는 영어 영접 메시지를 가지고 영접 메시지도 하고 또 이 엄마가 천주교가 배경이다 보니까 사탄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거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영접 메시지 하고 또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눈물까지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새가족 사주 수료 후 지금은 영어 예배부에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유빈이 7세는 한글 가르쳐주고 예빈이는 5학년 국어 수업 하면서 잘 인도받고요. 제 친구 또 권사님이 이 아이 또 수학도 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센터의 기능을 또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현장이고요. 마지막 사례로는 그 주간 강단의 말씀이 나는 복음 체질인가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체질 변화의 중요성과 가문 살리는 선교사 또 현장 살릴 영적 대사 영적 군사 이 말씀을 잡고 현장에 갔는데요.
그 부주간에 최수정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새가족과 장단기 결석자를 위한 한 번 더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갔는데요. 내 양떼의 형편을 파악하고 또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복음으로 한 사람이 회복되면 모든 사람 다 살린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잡고 현장에 갔을 때에 왕복 1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계세요. 고령이시고 80이 넘으셔가지고 교회에는 못 오지만 구형예배를 늘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신데 아들 민집사님이 갑상선 수술도 하시고 또 하지정맥 수술하셔갖고 두 달간 직장을 쉬고 계시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아갔을 때 마음 문이 많이 열리고 또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시는 환경인데 자주 찾아가서 배워야겠다 부모님을 뵙는 심정으로 자주 찾아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현장을 다녀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다정 씨 네 번째 사례 정다정 씨인데요. 이분은 최근에 만난 새가족인데 아직 우리 교회에 오지는 않았는데 일본에서 12년 살다가 저희 파주 새꽃마을에 정착을 하셨는데 22살에 아들을 낳고 친정오빠를 호적에 자기의 아들을 오빠 호적에 올려져 있어요. 이분은 결혼하지 않으셨고요. 일본에서 사업을 해서 오빠에게 돈을 보냈는데 한남동에 집을 세 채나 샀었는데 오빠가 이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오빠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은 충격으로 뇌출혈 수술도 하셨고요. 지금은 본인은 회복해서 건강해졌는데 현재 아들이 72년생인데 50세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데 큰 수술을 했대요. 이번에 병원에서 입원 후 등에 뭐 척추에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이 생겨서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 병원에서 입원해서 회복 중이고 계셔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김성경 권사님이 지인이시고 권사님이 또 만남을 주셔내 주시고 동역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또 지속해서 만남이 되어지고 저희 집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외로우시니까 혼자 사시고 아들은 병원에 있고 이러니까 가끔씩 자주 만나서 말씀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2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이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받은 응답은 한 사람이 힘을 얻으면 모든 사람 다 살린다. 그리고 다민족과 저희 파주에 특히 다민족이 많거든요. 다민족과 237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작은 결단과 다짐이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사역이 됐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잘 심부름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사역에 올인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역자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늘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명 권사님의 포럼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고 이제 이번 주부터 또 교회에서도 선교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선교가 다민족이다라는 것을 또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포럼이죠. 마지막 포럼은 경기 3대 교구의 이인숙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경기 3대 교구 안중 지역의 이인숙 권사입니다. 제가 좀 말이 좀 어눌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받은 말씀은 지역의 2인 1종 모임 때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잡았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 줬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는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잡았습니다. 현장 이야기와 응답과 느끼는 점은
제가 좀 말이 어눌하고 자기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표현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는 교제는 잘하지만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돼서 같은 지역의 젊은 집사인 신양숙 집사와 2인 1조 팀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한 마음으로 매주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공에 아파트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특히 장애인과 어르신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갈 생각도 안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곳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씩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간 곳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몸에 장애를 입고 있는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신양숙 집사가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나는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영접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다음에도 이렇게 또 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사님, 마이크를 조금만 입에 더 대고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주공에 있는 지적장애인 이영찬이라는 청년이 혼자서 가끔 집에 혼자서 살고 있는데 가끔 집에도 가고 제가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저기 복음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인조 팀이 들어가서 복음의 위력 말씀을 선포하는 영접을 해야 되겠다 다락방을 지속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데 예전에 알던 이복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멈추고 하지 않고 있는데 저를 만났는데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자기네 집에 놀러 오라고 이렇게 나한테 몇 번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지속하고 기도하면서 인 일조가 이제 들어가서 영접시키고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기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같은 지역에 같은 아파트에 또 재원이라는 성도가 손해가 작아지는 루게르병이라고 앓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가문 모든 가족이 엄마나 이모가 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가족과 자기 본인도 사형제가 다 이 병으로 점점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지역에서 한 마음으로 채원이 성도를 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었고 성도를 돌보고 영접시키고 인터넷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다락방도 하고 있습니다. 채원이 성도가 문의되어서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하고 영적인 장애인 같은 나를 이 현장에 보내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2인 1조 팀으로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결단과 다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미련한 나에게 참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믿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이 감사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위력으로 참 자유 인생을 살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복음 위해서 나를 넘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안중 지역과 송탄 지역에 복음만 선포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내 생명과 우리 후대 가정과 가문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프롬 감사합니다. 네, 참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조건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전도운동에 사용하여 주신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인지 저희가 권사님의 포럼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섯 분의 포럼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여섯 분의 포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한 번 더 사역을 화면에 보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께서는 또 단기 미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에도 평생 지속하셔서 전도의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사역자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목요 사역자 조장 집중훈련 증인들의 포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